안녕하세요, 브로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슴벌레 산란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이렇게 따라만 해도 산란 엄청 많이 할 거예요. 우선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드러그믹스인데요, 발효톱밥이에요. 곤충암모니에서 자체 제작을 했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. 산란 받을 때 굉장히 좋죠. 그리고 이거는 곤충이끼예요. 우리 사슴벌레들이 잠자는 이불이랑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. 수분을 잘 머금어서 여기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수분 조절도 자동으로 돼요.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템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참나무 숲인데요. 사슴벌레들의 은신처이자 놀이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산란목인데요, 사슴벌레들이 산란목에 산란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꼭 필요한 나무예요. 약간 생나무는 아니고 좀 말랑말랑한 나무예요. 그리고 곤충들이 주식인 젤리죠.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색깔에 따라 영양분도 조금씩 달라요. 골고루 주는 게 좋죠. 그리고 먹이 그릇, 이렇게만 있으면 산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첫 번째로 산란목을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수를 시켜줘야 돼요. 산란목이 물에 뜨기 때문에 벽돌이나 물통 같은 걸로 눌러서 해주면 좋아요. 물을 머금은 산란목을 신문지에 올려놓고 드라이버나 날카로운 걸로 껍질을 다 까줘야 돼요. 그래야 암컷이 산란할 때 편하거든요. 그걸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손질한 산란목이 있으면 톱밥을 사육통 아래에다가 3cm 정도 깔아주고 꽉꽉 눌러줘야 돼요. 꽉꽉 눌러주는 게 포인트예요. 그 다음에 산란목을 그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톱밥을 위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산란목 사이사이에 톱밥을 단단하게 꼭꼭 눌러줘야 돼요. 손끝으로 눌러주면 편하고요. 아니면은 막대기 같은 걸로 눌러도 좋아요. 그 다음에 먹이 그릇이랑 참나무 수피를 넣어주고요. 빈틈은 곤충 이끼로 메꿔주면 돼요. 참 간단하죠? 그리고 온도는 20도에서 30도 가량으로 햇빛이 없는 책상이나 TV 옆이나 거실이나 뭐 이런 곳에 두면 돼요. 와, 이 넓적이 수컷은 78mm인데 진짜 커요. 암컷은 40mm예요. 둘 다 반짝반짝 신생충이에요. 멋있죠? 자, 옆모습인데요, 톱밥은 10cm 가량 정도 깔아줬어요. 저 정도 깔아줘야 산란하는 장소도 좋고 애들이 숨어서 잠잘 수 있는 공간도 넓어서 사슴벌레한테 굉장히 좋아요.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댓글로
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